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오징어 비빔밥, 깍두기 말이 국수입니다. 계란 지단도 같이 넣었어요. 요거는 마켓컬리를 구경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오징어 초무침인 것 같아요. 그걸 넣어서 야채도 다 같이 들어있었어요. 이렇게 비벼 먹는 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. 요거는 같이 싸 먹을 쌈이고요. 요거는 모링가 차예요. 시원해. 그리고 청양고추 좀만 넣어서 먹을게요. 조금밖에 안 갖고 왔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비벼야겠죠? 깍두기 말이 국수, 이거 물깍두기예요. 제가 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미팅 때문에 국밥 같은 걸 먹게 됐거든요. 근데 거기에 제주어멍이라는 요 반찬으로 요 물깍두기가 나오더라고요. 전 처음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두 그릇을 싹 비우고 요거를 좀 판매를 해주시면 안 되냐고 여쭤보니까 판매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국밥? 다섯 그릇 포장해 갈 테니까 이거 좀 넉넉히 싸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이 싸주셨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딱 든 생각이 이건 소면이다 생각이 들었죠. 아, 둘 다 맛있겠다. 참기름 넣었어요 여기. 이렇게 다 비볐습니다. 요거는 맛을 모르니까 요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이렇게. 따라자. 양파는 제가 넣었어요. 너무 맛있어. 아, 맛있다. 대박인 것 같아요. 대박.
김 갖고 올걸. 근데 상추도 맛있어요. 물 많은 깍두기인데 엄청 시원한. 자, 각을 딱 보고, 위쪽에 오징어 있다. 딱 떠서 여름에 잔뜩 사놓고 그냥 소면 말아 먹으면 끝일 것 같아요. 제가 제 입에 잘 맞아서 계속 맛있다고 하는데 협찬 아니에요? 여기는 나쁘지 않게 맛있고, 그리고 오징어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있거든요.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
와, 오징어 많다. 아우, 맛있어. 자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저 가볼게요. 안녕, 오즈. 사랑해요.